이정현 씨는 아들이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이 1등 한 거 알아요? 자기가 1등 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1등 했다 하더라고요. 아! 제가 아빠 1등 한 거 아니야? 아니래요. 자기가 1등 한 거라고. 그렇죠. 네. 맞아. 그럴 말할 자격 있어. 그나저나 김재원 씨는 오늘 여기 유수영 씨하고 유리 씨하고 좀 아는 사이세요? 어때요? 유리 씨는 예전에 한 19년 전인가? 19년 전. 데뷔 때. 학교 찍으실 때. 네. 그때 네. 지나가다가 여기 앞에서 한번 뵀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때 둘 다 거의 신인이었을 때. 지금도 이쁘신데 그때도 엄청 이쁘셨죠. 엄청 이쁘셨죠. 어,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19년 전에 이러니까 갑자기 굉장히 늙어 보인다. 굉장히 늙어 보인다. 오늘도 이 요리 씨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요즘 이분 덕분에 이런 캠페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일가정 일수영을 보고 봐라. 어남선 씨 인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밖에서 들었는데 터졌다고. 터졌다고. 홍대표라고 난리 났어요. 네, 홍대표. 유수영 씨는 박하선 씨가 방송 보고 반응이 어떤가요? 되게 잘했다고, 재밌다고 하셨어요. 재밌다고 하셨어요. 네, 드셨어요. 사실은 제가 나오게 된 계기도 아내가 추천을 해서 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더 내가 나가라 그랬잖아. 잘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맙고 좋았어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아니 그 저기 동대표로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 네. 엘리베이터에서 자꾸 마주치면 이제 잘 봤다고. 저희 어머니 안 그래도 엄청 팬이셔가지고. 아, 유수영 씨? 네, 그래서 내적 친분이 엄청. 아, 내적 친분. 좋은 단어, 내적 친분. 네, 그럼 사실 그저 김재원 씨하고 유수영 씨를 얻은 것은 성공만 말을 얻은 거예요. 어머니가 슬슬 날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효리 씨도 있고, 이효리 양도 있고 이러니까 얘네들 앞장세워가지고 우리는 그저 한 달에 한 두 번씩 성공만 하면 돼요. 그래요. 우리 농수산물 살리기 앞장서고 있는 편스토랑입니다. 이제 벌써 18번째 대결이 되겠고요. 이번 대결의 주제는 우리 파프리카입니다. 우리 파프리카. 자, 파프리카는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해서 비타민의 여왕. 비타민의 보석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요, 내 몸의 두 배가 파프리카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프리카. 좋은 파프리카. 국산 파프리카 수출 효자 상품이기도 한데,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파프리카 농가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파프리카를 살리기 위한 편셰프분들의 이제 활약상을 만나볼 텐데요. 과연 어떤 분부터 만나게 될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아, 날씨 좋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에요. 이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곳을 왔습니다. 어디에요? 핫플레이스가 어디에요? 아, 냄새 좋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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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디죠? 좀 한가한 시간에 왔어요. 어, 여기 어디에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하는 오픈 키친이에요. 예. 해산물인데? 예. 와. 모든 걸 구워요. 와, 저거 맛있겠다. 오. 아, 맛있다. 아, 어? 참수 식당 있네. 참수 식당 있네. 오, 진짜 숯불이 있네. 네. 우와, 우와, 우와. 이게 와, 비장탄이구나, 이게. 일반 참숯이랑 좀 다른 게 밀도가 높아가지고 원자훼손량이 엄청 많아서 그름도 안 생기고 속까지 부러 잘 익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준비하시고 저도 위를 열어야 되니까. 예, 예. 위 늘리는 운동인 거죠. 내공이거든요. 그러면 위장이 4배 커진대요. 아니 제가 첫 손님이니까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남기면 안 되잖아요. 아, 매출 좀 올려주세요. 파프리카. 예. 파프리카. 아, 생 파프리카 맛있어. 맛있어요. 파프리카. 네. 파프리카 색깔 맛도 다 다르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빨강색은 단맛이 엄청 튀는 재료고 주황색은 약간 쌉싸름한 매운맛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랑색은 아삭거리는 식감이 굉장히 좋은 파프리카. 엔초비 마요네즈. 엔초비? 같이. 엔초비. 아, 생파프리카. 생파프리카랑? 엔초비. 아, 엔초비가 정확히 뭐예요? 엔초비가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약간 멸치 같은 건데 저걸 이제 절여놓은. 젓갈 채네죠. 네, 젓갈 비슷하죠. 아, 엔초비는 좀 짭짤한 맛인데 마요네즈도 좀 짠데. 근데 저희가 이제 견과류를 넣어가지고. 짠맛을 잡았어요. 네, 짠맛 잡았어요. 아, 확실히. 궁금하다. 궁금해요. 와.
좋다. 파프리카 그냥 먹으면 샐러드 느낌만 들 텐데 엔초비 마요네즈가 요리 느낌을 주는 거 있죠. 시저 샐러드 소스랑 아마 아주 비슷할 거예요. 맞아, 맞아. 응, 맞아. 근데 되게 매력 있던데요? 엔초비 마요네즈는 처음이거든요. 아, 이뻐라. 어머. 왜? 어머. 와, 이게 뭐예요? 뭐예요? 와, 이게 뭐예요? 이제 저희가 타르타르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타르타르 같은 게 이제 한국에 약간 육회같이 그렇게 아, 정말 맛있죠. 산뜻하고. 참다랑어 뱃살하고요. 아보카도하고 입상추 줄기, 단무지, 참깨하고. 되게 독특하다. 와, 진짜 맛있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진짜. 너무 맛있어. 저희가 이게 파프리카 참치 타르타르거든요. 파프리카를 순에다가 태워가지고, 참치처럼. 아, 저걸 굽는구나. 굽는 거야. 굽죠. 이제. 잠깐만. 저건 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워야지 비타민 A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저기다. 아~ 저렇게 하면 맛있어요.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지금. 아, 뭐, 여기 뭐, 김 박사님 계시고, 예, 예. 여기 불 박사님 계시니까, 아주 뭐. 아, 이게 그냥 태워버리는구나. 아. 이렇게 볼 때 저걸 어떻게 먹나 싶은데. 얼음으로. 아, 깨지는구나. 네, 마지막에 이제 고치 면 같은 걸로 한번 닦아주시면. 식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아, 단맛도 더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새로운 조합이다, 새로운 조합. 파프리카, 참치, 타르타르. 아, 요거 싸고. 야, 이건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사면 살짝. 네, 살짝 넣으세요. 어떠세요? 야,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근데. 뭐야? 뭐야? 첫눈에 바란 느낌. 네, 네. 아니, 씹히는 맛도 있고 담백하고 참치 향도 나면서 마무리는 고소하면서. 예, 예. 이게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파프리카 군디니까? 아까랑 좀 다르죠? 네, 전혀 다르죠. 되게 왕이 먹는 파프리카 같아. 건강하고 맛있고 재밌고 이쁘고. 아, 맛있겠다. 이 집에선 데이트하면 안 되겠다. 상대가 안 보여. 아, 그냥? 응, 눈길이 안 가. 얘한테 빠져서. 와, 너무 사랑스럽다. 보기만 해도 좋다.